그쪽이 일이랑 결혼했든 베개랑 결혼했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? 개인정보 유출이 침이면 차라리 계좌 비밀번호가 더 지루하겠는데? 우리 혹시 초중고 동창? 그럴 리가. 아님 사귀었던 사이? 날 기억 못할 리가. 동창도 아니고 구남친도 아니면 어따 대고 반말? 내 눈에 인간들은 다 하찮거든. 뭐야? 이 잘생긴 또라이는? 난 잘하고 있어. 너도 잘하고 있지? 주님,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. 내가 여길 통으로 빌린 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싶어서인데. 좋은 생각이야. 조용하면 어색하고 좋지. 정식사를 하고 싶으면 다른 식당도 많아. 그쪽이 나가면 되겠네. 아는 식당도 많은데. 뭐야? 이 철벽 또라이는. 하는 짓이 완전 초딩이네. 아, 칭찬이야. 젊게 산다는. 내가 심각하게 동안이긴 하지. 그쪽도 배가 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? 이렇게 꾸역꾸역 식사 자리를 지키려는 이유? 30분 정도는 참아주는 게 예의라길래. 누굴 위한 예의? 내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무례한데? 난 거울 같은 사람이야. 상대가 무례하면 똑같이 무례해져. 우리 이유는 적당히 둘러대는 게 좋겠지? 그쪽은 내가 너무 예뻐서 부담스럽다는 거 어때? 나한테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나라고 좋아서 이러겠어? 어쩔 수가 없잖아, 위에서 시키는데. 이? 우리 주님의 하늘 같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어야지. 너 정체가 뭐예요? 맞다. 이런 자리에선 호구 조사가 필수지? 도도이? 그쪽 명함. 난 누구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취미가 없어서. 그쪽도 나만큼이나 억지로 끌려나온 건 알겠는데 최소한의 협조는 해야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지 않겠어? 정구원. 이름 좋네. 상당히 안 어울리지만. 선월재단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? 전통 소리꾼, 전통 무용가와 같은 전통 문화인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전통 공연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유구한 전통의 선월재단을 모르다니. 문화적 소양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? 전통, 전통, 전통. 그 말밖에 안 들리네. 나도 그거 좋아해, 전통. 근데 정자에서 검은 고를 튕기기엔 내 인생이 워낙 총알이 난무하는 슈팅 게임이라. 대체 위에 있는 양반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? 설마 이 자리가 뭔지도 모르고 나온 거야? 아, 블라인드 데이트야 뭐야. 데이트? 그쪽도 장난 아니었나 보네. 오죽하면 속여서 이 자리에 내보냈을까. 그니까 이 자리가 대체 뭐냐고. 맞선. 우리 지금 맞선 보는 중이잖아. 지금 네 말은 신이 나한테 맞선을 주선했다 그 말인가? 신이라는 표현까지는 좀. 아무리 우리 주천숙 여사랑 영혼의 단짝이어도 그렇지. 주천숙 여사? 그럼 여태 네가 말한 주님이 바로 충격이 큰가 보네. 재밌네. 날 이렇게 긴장시킨 인간은 네가 처음이야. 다행이야. 한 사람이라도 재밌었다니. 죄송하지만 오늘 이야기 꽉 찼습니다. 한참 재밌는 타이밍에 미안한데 신데렐라는 시간이 다 돼서 이만.
냉담하지만 상냥하고 순수한데 야해. 19금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렇지 않을까 싶을 만큼.